반갑습니다. 네, 스튜디오도 확 바뀌었지만요. 네. 새로운 얼굴들이 오늘 나오셨습니다. 제가 정말 사랑하는, 좋아하는 후배예요. 개그맨 강성범 씨하고 탤런트 박영민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화사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죠. 더 돋보이지 않으십니까? 박영민 씨가 제 옆에 있으니까. 전 참 그린 게 굉장히 즐겨봤었고, 아~ 예.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저를 보면서 뜬금없이. 네. 강성범 씨는 그 법 없이도 살 것 같아요? 이런 얘기 하는데. 아닙니다. 아니에요. 전 법이 있어야 살아요. 하도 많이 법적으로 뭘 몰라서 당해가지고. 그런 법이 있어야 삽니다. 그래서 오늘 두 분 만나면서 되게 반갑고 앞으로 좀 친하게 좀 표정들은 두 분이 잘 하고 계시는데 저희가 뜬금없이 끼어들어가지고. 괜찮으시죠? 너무 반가워요. 저희가 쭉치지고 뭐야. 점유권 침해 같은 거 한 거는 아니겠죠. 이제 예. 앞으로 잘해보자고요. 네. 예? 자, 이번 주부터 일상생활의 행동규칙 이분에게 물어보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 이분이 바로 저입니다. 예. 자, 살면서 혹시 이게 죄가 되나라고 궁금해 하셨던 적들 많이 계시죠? 오늘부터 박영민 씨하고 제가 아주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둘이 현장으로 출동합니다. 아, 젊다. 교체! 10년차 직장인 강성범. 그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다. 바로 땅에 떨어진 물건을 누구보다 빨리 발견하는 능력. 어이구. 늘 매의 눈으로 주변을 살피곤 했는데 감 나가는 물건이라도 죽는 날엔 하루의 스트레스가 다 날아가는 듯했다. 아우! 특템! 럭키데이! 특히 운수가 좋은 오늘 한정거장 걸었을 뿐인데 대박! 그때 성범의 눈길을 사로잡은 것이 또 있었으니 진짜 대박! 강성범, 넌 역시 럭키가이! 모에 홀린 듯이 다가가는 성범. 근데 영민 씨는 별로 표정이 안 좋네요. 저 리얼이더라고요. 저 상황에 쓰면 아마 저런 표정이 조금. 때마침 도착한 버스. 영민은 황급히 자리를 뜨고. 하지만 기어이 영민의 옆자리를 차지하는 성범. 죄송합니다. 제가 짐이 좀 많아가지고. 앉을게요. 아우, 저 설레는 표정. 직장이 이 근처신가 봐요. 저도 맨날 여기서 버스 타는데. 네. 저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저 법대를 기업 다녀요. 명함이. 제가 명함이 다 떨어져서요. 아, 근데 날씨 정말 덥지 않아요? 아, 참 여기 기자님 저 철학상 받으시겠네 그래. 응? 아유 시원해. 아이, 저 혹시 같이 드실래요? 아, 시원하죠? 아, 야, 이 크림 나온다 이거. 됐거든요. 예? 아니 시원한데. 됐어요. 예, 뭐, 지금 덥이죠? 사실 부담스러울 수 있죠. 참다 못한 영민은 내리기로 결심. 왜요? 벌써 내리시게요? 네, 저 내리거든요. 따라 내리면 신고할 거예요. 아니 저 그게 아닌데 저. 그렇게 영민은 가버리고 영민의 빈자리를 바라보던 성범. 아이고. 그때 가방 하나가 눈에 띄는데. 오, 기다려, 잠깐만요. 착해요, 참. 바로 뒤따라 내린 성범. 하지만 영민은 이미 자취를 감춘 후. 오,